자, 지금부터 타바타 상체 세 번째 동작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벌피, 그리고 상체 근력 운동으로 푸시업과 익스텐션 동작 하실 텐데요. 자, 매트를 중심으로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요. 양 팔을 바닥으로 놓으실 때 무릎을 충분히 구부리면서 허리를 펴주세요. 자, 두 다리를 푸시업 자세로 똑같이 모아주시고 다시 처음 있던 위치로 발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일어나시는 동작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푸시업 하실 때는 그대로 자 레벨 1 동작 무릎을 대고 머리부터 엉덩이 무릎까지 원라인 만드신 다음에 가슴이 바닥에 닿도록 내려가고 그리고 상체를 팔만 뻗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푸시업 포지션 바닥을 밀면서 일어나는 동작 레벨 1 그다음 레벨 2 무릎을 펴시고요. 자 천천히 내려갔죠? 팔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든다는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뻗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다시 처음 위치 그리고 푸시업 하시면서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다리 넓게 벌리시고 자, 내려가실 때 양쪽 무릎을 충분히 구부리면서 내려가셔야 허리가 편안하실 겁니다. 2 Let's go. 1 2 자, 지금 이 동작을 빠르게 하세요. 후. 자, 버피 그 다음에 두 번째 푸시업 앤 익스텐션 자, 레벨 1 동작 보여드릴게요. 머리부터 무릎까지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푸시업 동작으로 가슴, 팔, 어깨 팔을 위로 뻗으면서 등 운동, 어깨 운동 자, 다음 동작을 위해서 어깨 주변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자, 그대로 일어나셔서 다시 버피. 고! 원! 후! 자, 10초 지났죠? 자, 오늘 버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5, 4, 3, 2 자, 레벨 2 동작 Push 자, 목을 꺾지 마시고요. 자, 팔, 머리를 이렇게 꺾지 마시고 푸시업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허리가 먼저 꺾이지 않게 동시에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번에 다섯 번째 세트 파이팅! 2 자,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좀 낮춰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시되 멈추지만 마세요. 자, 벌핏을 레벨을 더 높이고 싶을 때는 지금처럼 점핑하셔도 됩니다. 3, 2, come on, 1 팔다리를 위아래로 쭉 뻗는다는 느낌으로 가슴과 배가 동시에 바닥으로 닿고 떨어지게 후. 자, 전신이 타이트한 느낌 드시죠? 예. 3, 자, 일곱 번째. Come on. 1, 자, 20초 동안 집중. 자, 지금 벌피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4. 3, 2, come on! 자, 팔다리를 쭉 뻗으세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자, 마지막 한 번. 오케이. 자, 지금 푸시업 익스텐션 동작으로 복합 운동 해보셨는데요. 지금 상체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내일은 복부 몸통을 위한 세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